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개시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제가 올라가 있고 채권 총 합계 중 절반 이상이 제 전세금인 상황입니다. 법원 통지서 부속 서류 중에서 별채권, 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 목록에 제 전세금이 올라가 있고 환가 예상액으로 7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읽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세금의 70% 정도는 은행 대출금인데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가 있던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많이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 변호사님, 개인회생이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개인회생이라는 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이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행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채무 범위는 무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정 비율은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 무조건 이제 파산하고 다른 점은 일정 부분은 갚아야 하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있군요. 그 별채권, 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여기 환가 예상액 70% 정도라고 책정돼 있다는데 어떤 네, 의미인 일단 건지. 뭐 별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별채권부 채권이라는 거는 뭐 담보부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채권부 채권입니다. 그래서 별채권부 채권이 아니고 별채권부 채권이니까 뭐 죄송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뭐 그런 거죠. 아, 질권부 부채권. 채권에서 질권이 붙어 있는 채권,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 별채권부 채권에서 결국에는 유치권, 뭐 질권, 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가 되는 담보부 채권들을 말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해가지고 이제 변제 계획이 딱 나오면 채권이 막확 깎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확 깎인 금액을 막 거의 한몇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회생 채권자라고 하고요. 이 별채권부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상 변제 계획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막 경매 신청하고 그러면 회생 절차가 방해를 받으니까 이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나야 돼가 이 깎인 그 금액을 언제까지 뭐 매달 얼마씩 어떻게 갚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그걸 자기가 작성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인가를 딱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생 채권자들한테 그렇게 변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가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별채권자들은 알아서 이제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당권부 채권자라면 그냥 저당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하면 되고 뭐 전세권부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권 실행해서 경매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다 그런 채권자가 아니고 특수한 채권자인데 이분은 아마 여기 해당할 것 같아요. 임대차 보증금만한 채권인데 이 채권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담보권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남이 이제 그뭐 다른 담보권자들이 이제 뭐 만약에 실행을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그럼 거기 참여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요건 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별채권부 채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전까지는 잠시 좀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또 이렇게 한수 배웠습니다. 자, 이분은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지금 김성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채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자의 의지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것들을 소명하신다면 이제 전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처한 상황을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법률에 따른 그런 통지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뭐 채권자에게 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대출 시 작성한 대출 약관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마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그래서 약관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은행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꼭 통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대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아마 뭐 보증서 같은 것도 아마 작성이 됐을 거예요.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뭔가 이런 상황에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통지를 안 하시게 되면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서 뭐 기한이 상실되고 그래서 바로 갚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출 약관을 꼼꼼하게 그리고 보증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 그 대출 받아놓고 약관 같은 거 안 읽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쵸. 것들은 예, 그렇죠. 꼼꼼하게 좀 다시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네요. 그 통지서에 있는 채권자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법원이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직권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담자가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별채권부 채권은 네. 그 개인회생 변제계획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매달 얼마씩 모르게 갚는 거는 그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계획상의 문제고 네. 그렇지 않고 이 이제 별채권부 채권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행사하면 됩니다. 아. 네, 행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전세권, 물권적 전세권이라면 뭐 바로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예. 그건 아닐 거예요. 보통 그게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대차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라면은 예. 이제 일단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자기 말고 담보권자 있을 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이제 담보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매 절차에서 이제 통지가 옵니다. 예. 예. 다 여기 뭐 임대차 임차인이 있고 하니까 채권 신고하라고 하면은 채권 신고하시고 배당 신청하시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지금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집을 다 이제 매각을 했는데 결국 다 변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 뭐 경매에서 유찰되고 뭐 선순위들 다 끝나고 나면은 자기는 그렇죠. 이제 다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으셔서 이제 별도로 이제 행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변호사님이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좀 복잡하다라도 마음 잘 추스르시고 좀 진행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